동물농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.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.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.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뭐 이렇게 얘기했죠.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. 물어보니까 답하는 겁니다. 네, 여기서 사투리 뭘 써먹었나? 야,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했네, 또. 아, 예, 아, 진짜 뭐, 너무 많이. 되게 좋아하는데, 제가 이거는 안 먹고 다녀. 송이가 대단하네. 네, 고맙습니다. 아. It's democracy? Stupid? 이랬다는 거죠? 네. It's economy? Stupid. 이게 이제 빌 클린턴은 199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아요. 그분이.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. 상식적인 비판, 비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상식적인 비판이나 비난은 민주주의의 동력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불편하거나 어떤 그 이 불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호해야 하고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인종혐오나 여성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뭐 이렇게 얘기했죠.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더 여쭤보자면은 얼마 전에 이제 대전 방문하셔서 여의도 사투리 물어보니까 답하는 겁니다. 네, 여의도 사투리 뭘 써먹었나요? 제가 좀 말이 빠르죠. 늘 이렇게 앉아 계신 기자님들께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제가 말이 빠르니까 여러분이 일찍 끝나는 거다라고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.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 살면서 말이 빨라진 거지 전에 지방에 살 때는 충청도 사투리 쓰면서 말 좀 느리게 했었어요. 사투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. 전 정말 좋은데 대한민국의 모든 곳은 누군가의 지역구겠죠.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국회가 제가 국회 이게 막 불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특이한 기간이 이제 생겼어요. 그러니까 이 기간에 그동안에 제가 미뤄왔던 일정들을 하는 거고요.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7월에 일정을 잡았었어요. 그 이후부터 여러 차례 미뤘던 것인데 꼭 와야 되고 해야 되는 곳이라서 왔습니다.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전임 장관에 비해서 현장 방문을 너무 덜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공직자고 제 자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.